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생입니다. 재수생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볼까 합니다. 재수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첫 번째, 재수는 죽어도 안 할 거예요. 대, 뭐 올해 못 가도 재수해서라도 나는 꼭 원하는 대학에 갈 거예요. 전자, 그러니까 재수는 죽어도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입시라는 게 정말 괴롭죠.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입시를 되게 즐기면서 했던 사람이고 정말 죽도록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실제 제 친구 중에는 입시 스트레스로 탈모가 온 친구도 있었고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다르고 다 떠나서 입시는 힘듭니다. 즐긴다고 했지만 저도 힘들긴 힘들었어요. 왜냐면 오랜 시간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하기 싫은 거지. 죽어도. 근데 이해는 갑니다만 전제를 좀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학교에 가고 말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같이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너무 정말 속된 말로 욕심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고생은 최대한 덜 하고 최대한의 어떤 결과를 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하지. 어쩔 수 없잖아요. 경쟁사회. 입시는 그 첫 번째 단계고 정말 치열하죠. 입시 강남 와서 더 느끼는 건데 정말 멀리에서 올라오는 학생들도 있고 대학에 가겠다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재수는 절대 안 하겠다. 요 생각은 굉장히 좀 비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재수를 안 할 거야, 나는 올해 무조건 갈 거야 라고 하면 재수생이 하는 만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재수생들이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한 번은 입시를 치르고 난 사람들이 재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수치로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100장 이상은 그렸던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 3학년, 그러니까 한 해 입시 한 해를 치르고 나면 약 100장에서 많으면 200장까지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 한번 그려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현역의 입장에서 솔직히 현역들 예비반 때 그림을 제대로 그립니까? 거의 안 그린다고 봐야 돼요. 그냥 뭐 일주일에 나와서 한 장 완성하면 많이 그렸다고 할까? 뭐 많이 하는 데는 두세 장 할 수도 있겠지만 해봤자 뭐 카피겠지. 제대로 구성해서 정말 입시반처럼 막 일주일에 다섯 장 완성하고 제대로 된 그림을? 그런 예비반은 없다고 봐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100장, 200장 그려본 재수생들이랑 경쟁을 해서 그해 성공을 하겠다?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걔네는 그러면은 재수를 하면 400장 그리는 거 아니야? 나는 400장 그리는 것만큼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자의 사람들, 재수를 해서라도 가겠다. 근데 이 사람들도 마인드는 좋아요.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 내가 재수를 해서라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기한이 넓어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고3이 다가 아니고 기회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나태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대로 마인드는 괜찮은데 올해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재수가 있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현역 때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당연히 최단 시간을 들여서 엄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누구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들은 입시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지만 그거를 뭔가 방어막을 삼아서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내가 만약 재수라는 게 너무 싫어서 재수를 절대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죽어라고 해야 됩니다. 죽어라고. 100장 200장 그려본 그 친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돼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업을 들어도 선생님이 하는 어떤 내용을 놓치면 안 되는 거지. 다음날 돼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신만의 어떤 복습법도 있어야 될 거고 정말 남들과 다른 어떤 입시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후자의 경우 재수를 미리 생각한다고 해도 미리 방어 기제로서 그걸 사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안에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파트는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수라는 거는 필요한 거냐 필요 없는 거냐,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결정을 해드릴 순 없어요. 가치관의 차이고 인생을 넓게 보냐 아니면 뭐 짧게 많이 보냐 뭐 이런 식으로도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난다 그러면 재수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엄청 유리해질 수 있어요. 입시에 있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100장에서 200장 그린다고 했죠. 그럼 150장이라고 예를 듭시다. 평균적으로 150장 한번 그려본 상황이야. 그리고 현역보다는 시험장에 많이 왔다 갔다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도 별로 떨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처 능력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두 번 치르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엄청난 기회죠. 그리고 공부도 현역들보다 훨씬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학교를 안 가니까. 물론 이제 자기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들어지지. 그래서 보통 많이 선택하는 게 재수학원에 많이 선택을 하는데, 어찌 됐든 굉장히 기회가 훨씬 더 넓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이미 조금 입시를 치러봤기 때문에 실기력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실기대에 가서도 굉장히 유리하죠. 시간 내로 완성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표현도 어느 정도 될 거고, 150장 그랬다 하면은 어느 정도 표현력은 있습니다. 무조건 재수생이라면 본인들도 알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재수생은 막 입시를 치러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수시만 했다가 뭐 잠깐 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시까지 한번 치러본 사람들. 그래서 저는 재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유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요. 내가 만약 대학 어떤 뭐 입학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냥 돈을 빨리 벌고 싶다, 뭐 그런 가치관이라면 재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냥 한번 입시 경험해봤고, 아 나는 그냥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해서 그냥 뭐 빨리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빨리 갔다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길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공하는 재수와 실패하는 재수를 나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재수라는 것도 본인 의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모님 의지라거나 아니면 어떤 분위기, 아 쟤도 너도 재수해? 아 나도 해야 되나?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 의지와 어떤 남의 시선과 남의 의지, 이런 친구들이 나뉘죠. 근데 얼등이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본인 의지로 재수를 선택한 친구들이 성공할 확률이 얼등이 높다고 봐요. 월등. 이건 뭐 근데 너무 쉬운 얘기지 사실. 아니 본인 의지가 강한 친구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본인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조금이라도 더 이 입시에 대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는 거죠. 굉장한 노력. 그러니까 자기 관리부터 해서 뭐 그림에 대한 어떤, 그림에 대한 어떤 집착, 실험적인 태도, 연구 굉장하죠. 막 노트도 막 꽉 채우고. 근데 본인 의지가 아닌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 게 힘들어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성공하는 재수가 되려면 일단 첫 번째는 본인 의지가 정말 충만해야 됩니다. 어쨌든 너무 쉬운 얘기 아닙니까? 재수에 성공을 하려면 뭐 의지가 강해야지. 힘들어요. 힘들 거지 뭐. 근데 솔직히 안 힘든 게 어딨어. 꼭 힘들어. 힘든 거밖에 없어. 근데 이제 뭐 도전하고 뭔가 성취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돼서 나타나는 게 뭐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거지 뭐.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해드리고 싶은 말은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재수를 했으니까 무조건 성공할 거야.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듣고 싶은 말은 그걸 거예요. 아 그럼 재수를 하면은 대학에 갈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누가 알아. 재수를 해서 내가 정말 성공적으로 입시를 준비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운이라는 것도 따르기 때문에 내가 그날 뭐 정말 내가 못하는 주제가 나온다거나, 준비 못했던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거나, 뭐 그날 지각을 한다거나, 모르는 거죠. 뭐 수능을 정말 막 너무 망쳤다거나, 정말 그거 어떤 그런 작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수를 해서 무조건 입시에 성공한다, 어떤 그런 흑백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그런 어떤 해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쉬운 길을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길로 정말 힘들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작은 노력으로 뭔가 해내려고 하는 거는 욕심일 수 있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그렇게 성공하기에는. 그리고 나서 어찌됐든 전국에 재수하는 친구들,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재수생들, 힘을 냅시다. 네, 뭐 제가 재수를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쉽게 말을 해서 뭐 미안한데, 뭐 나름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유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재수생 되면 그림이 현역 때보다는 확실히 잘 그려지기 때문에 좀 어떤 그런 어떤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재미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뭐 초반에 얘기했지만 입시에 대해서 어떤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뭐 위로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위로를 좀 받으세요. 참고로 저는 재수를 안 해서 그들의 어떤 정말 세심한 어떤 공감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의 어떤 옆에서 봐온 어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다들 힘내시고 재수는 꼭 성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수 전 좋다고 생각해요. 의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와서 굉장히 누추한데 이 누추한 몰골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읽는 재미로 사는데 이제는 악플이 좀 많고 좋은 댓글이 많이 없어서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